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갖고 협력 이익 공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판매 성과, 즉 이익을 공유하면 정부가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정부는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동규 기자입니다. 협력사의 혁신 성과가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위탁기업의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가 도입됩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이미 도입된 성과공유제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64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 같은 도입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성과공유제는 수탁기업이 원가 절감 활동 등을 통해 달성한 직접적 이득분 내에서 일부만 성과가 공유되어 수탁기업이 투자한 R&D 비용 등의 정당한 기여분에 대한 회수가 어렵다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수위탁기업만 참여가 가능하여 유통이나 IT 등의 플랫폼 신산업은 참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협력 이익공유제는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고 도입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모두 혁신을 유도한다는 3대 원칙에 따라 제도가 설계됐습니다. 유형은 협력사업형과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협력사업형은 연구개발 등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제품 판매 실적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성과공유제와 유사해 기업이 쉽게 도입할 수 있고 기존에 거래가 없던 기업과도 전략적으로 제휴할 수 있는 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어 마진보상형은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달성한 이익을 콘텐츠 조회나 판매량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를 인하해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유통이나 IT 등 플랫폼 사업자가 도입하기에 용이합니다. 끝으로 인센티브형은 대기업이 경영 성과를 달성하는 데 함께 노력한 협력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협력사 근로자에게까지 이익이 공유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도입기업에는 세제 3종 패키지 지원과 수위탁 정기실태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관계가 좀 더 최종적인 목표 달성에 서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하는 그런 구도로 가게 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말 상생협력법을 고쳐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근거를 마련해 협력이익공유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며 이에 앞서 정부는 시범사업 형태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